이제 여기엔 아무도 없어요. 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좀 드실래요? 사람들이 나 못살게 괴롭혔어요. 누구 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생각나는 사람이나 부모님 보고 싶지 않아요? 어렸을 때 아빠가 나 많이 때렸어요. 엄마도 많이 맞고. 나 그래서 아빠가 되게 미웠어요. 엄마 때리는 것도 너무 싫고. 내가요, 원래 몸집이 되게 작았거든요. 그래서 막 먹었어요. 등치가 커지려고요. 팩맨 게임 아시죠? 팩맨 게임처럼요, 많이 먹으면 커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야지 아빠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를 보호해줘야 돼요. 엄마가 나한테 밥도 많이 줬어요. 내가 맨날 배고프다 그러면 맨날 밥 챙겨줬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지켜줬어요. 엄마가 싫었던 적은 없어요? 엄마 아닌데. 아빠가 싫다 그랬지. 내 동생 원이요. 아빠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빠가 원이한테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근데 원희는 이쁜데 아빠 되게 별로 싫어했어요. 원희 아빠 방에 들어가면 안 나왔어요. 동생을 많이 좋아했네요. 그래서 아빠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나도 아빠 무서웠어요. 원이 지켜줘야 되는데 갑자기 원이가 소리 질렀는데 내가 원이 지켜줬는데 아빠가 갑자기 따라와서 소리 질렀어요. 화내고. 근데 내가 아빠 때렸어요. 엄마랑 원이랑 나 칭찬해 줄것 같았어요. 형이 잘했다고. 근데 아빠 갑자기 소리 질러서 시끄러웠어요. 근데 아빠 갑자기 또 조용해져서 이상했어요. 밖으로 나왔는데 사람들 진짜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사했더니 사람들 다다 웃어줬어요. 그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 주변엔 아무도 없고 이렇게 나만 불행할까 싶으면서 원준 씨한 다른 그 사람들도 다 깨부셔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 도와준다 그랬어요. 밥도 준다 그랬어요.
따라갔어요. 사무실로 갔어요. 내 돈 달라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화냈어요. 쫓아냈어요. 죽였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사람 때리면 안 된다세요. 그 아저씨가요, 그 여자 계속 때렸어요. 그 여자 나 계속 봤어요. 우리 엄마 같았어요. 그래서 죽였잖아. 아빠처럼 당신 괴롭히고 엄마처럼 무기력하니까 죽였잖아. 당신 답답해서 복수하고 싶고. 그냥 지켜줬어요. 엄마처럼. 내가 지켜주면 엄마가 나한테 밥 주니까. 우리 아빠한테 맞을 때처럼 나 봤어요. 우리 엄마처럼. 그래서 지켜줬어요. 결국 오원준 씨 엄마 아빠 동생 다 죽여버린 거야. 네가 왕이 된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다 죽여버린 거지. 아니에요. 안 죽였어. 아빠가 동생도 강간하고 엄마도 때렸잖아. 아빠를 죽이고 싶었지?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아저씨를 보면 누가 생각이 났지? 아빠. 그래. 그렇게 가야지. 잘못했어요? 나? 아니에요. 잘했어요. 이렇게 해야 너도 나도 사람들도 다 좋은 거야. 네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살인마 새끼여야 되거든. 그래야 논리적으로 말이 되니까. 잘했어요. 나 배고파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